뭐라고 내 얘기... 나! 아니 이 상황에 무슨 말을 더 들으라는 건데? 됐어! 고심아,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니? 차비서! 차비서! 거기 차 안 세워? 차비서가 마사 자랑을 어찌나 하든지 마사한테 잘못하면 저 한 방 날릴 새끼던데요? 그랬어요? 남자를 유혹하는데 향수만 한 게 있겠어? 좋아. 끝까지 믿어보겠어. 졸업 공연 날 공연 안 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바람에. 그럼 공연 포기하고 공항에 갔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딴 걸 챙겨달라 그래요? 창피하게. 챙피 좋아하시네. 그럼 입싼 걸 버리냐? 지금 챙겨온 것만으로도 저녁 창거리 되겠네. 찬우야, 잘 먹으마. 저 인간 또 왜 저래? 쫄깃쫄깃쫄깃 잘 자란 게 끝내준다. 선남아, 회는 저칼로리 고단백이니까 걱정 말고 먹어. 네. 엄마도 좀 드세요. 엄마 거기서 많이 먹고 왔어. 많이들 먹어. 아, 우리 봉이가 회 좋아하는데. 엄마, 나 오디션이나 볼까봐. 네가 무슨 오디션? 완전 빵빵한 기획사에서 하는 가수 오디션인데 붙기만 하면 바로 가수 데뷔래. 애들이 그러는데 나한테 한번 나가보래. 뭐 얼굴 되지, 몸매 되지, 머리 되지, 노래 되지. 내가 뭐 빠지는 게 있어야지. 내가 가수 데뷔하면 애들 싹 다 죽을걸?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가수 오디션은 무슨... 진짜야. 애들이 그러는데 나 그쪽에 소질 있는 것 같대. 목창이 탁 트인 게. 나선이 너 좋은 말 할 때 성적부터 올리는 게 좋을 거다. 가수 타령은 네 아빠 하나로도 지긋지긋하니까 또 한 번 가수 어쩌고저쩌고 해보기만 해봐라 그냥. 알았어? 나선이 알겠냐고? 그럼 학원이나 좀 제대로 된 데 좀 보내주던지. 뭐? 엄마는 내 성적이 왜 떨어지는지 관심도 없지? 얘가 왜 또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 오디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학원 타령? 됐어, 됐다고요. 야, 나선이. 아유, 냅둬. 애들 변덕 피는 거 하루 이틀 봐. 자자자자, 어서들 먹자. 왜 얼마만이냐. 자. 이야, 내일은 너 얼굴에서 번쩍번쩍 광이 나겠다, 야. 엄마, 말 좀 해. 답답해 미치겠다. 아니, 저 그러다 몸 상하십니다.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은 친구의 괴로움은 곧 나의 괴로움. 먹고 죽자 우리. 어디 저 안주 좀 만들어보지. 아, 내가 왜요? 사람 참 거 매정하기는. 그러니 여지껏 그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갔지. 걔도 당신만큼 살면은 새끼를 낳고 살아. 봉이야. 어때, 술 먹고 있었냐? 그래, 네 마음도 오죽하겠냐. 맨날 도경이 피해 숨어 살아. 인정을 하건 코딱
수치만큼도 없는 인간 때문에 지집 놔두고 텐트에서 잠자.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십니까? 봉이야, 이거 너만 먹어. 이거 자연산 애인데 도경이가 오늘 있잖아. 아, 왜 그래요? 아, 누나, 난 뭐 자존심도 없는 놈인 줄 알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가 감히 나를 기만해? 내가 뭐 어쨌다고? 고신아, 그게 아니라 변명 따위 필요 없어. 넌 당장 해고야.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란 말이 나와? 야, 이 나쁜 기집애야! 나쁜 기집애야! 그 심한 기집애 어떻게 나오나 한번 두고 보자. 일찍 왔네. 어제 이사장님 늦게라도 만났어? 그게 네가 왜 궁금한데? 아니 그냥. 차지서. 어? 너 이사장이랑 옛날부터 알던 사이니? 어? 설마 찬우가 부러버린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러더라? 예전부터 친한 사이 같다고? 아니야, 내가 이사장님 같은 분을 어떻게 알아? 그래? 알았어, 가봐. 가슴스러운 년, 끝까지 날 기만하겠다 이거지? 네, 단장실입니다. 네, 장 선생님. 그래요? 네, 걱정 마시고 일 보고 오세요. 네, 그럴게요. 네. 장 선생님이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조금 늦으신다는데